홈팀 명지대학교 지난 7연패를 끊어낸 경기 이후에 강팀 고려대를 만나게 됐습니다. 고려대학교 김낙현, 최성원, 전현우, 박준영, 박정현 선수가 나와 있고 명지대학교 우동현, 박주원, 이동희, 정준수, 김효순 선수가 선발 출장에 있습니다. 대부 기온이 체감 온도 29도까지 오른 상태. 뭐 야구, 축구 재밌는 종목이 많습니다만 직접 경기장에 와서 관전하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군요. 선취점을 또 우동현이 만들어냅니다. 정준수, 박준영을 앞에 두고 백도어에서 사이드 측면 어려운 각도 석점이군요. 6대0입니다. 자, 속공 차단에 능수능란한 명지대학교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 여기서 이건 숫자 싸움에서 유리한 명지대학교 다시 한번 김효순 뱅크에서 26%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로채기 22개 그리고 블락샷이 또 2개가 있었군요. 재미난 기록입니다. 덩치가 좋아져서 그런지 더 커 보입니다. 아, 여기서 미스매치 나올 뻔했습니다. 김낙현의 센스 있는 돌파, 박준영, 박준영의 득점 인정 반칙. 프론트 코트 백도에서 굉장히 패스가 원활한 명지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정준수의 드라이브인. 아, 정준수 선수. 남은 시간 5분 57초. 우측면 역시 전현우죠. 석점이 들어가네요. 수비에서의 유리함이죠. 하지만 여기서 터너버가 나옵니다. 박정현이 공을 잡지 못했어요. 우동현. 아, 멋진 패스에 이어서 올라갈 때. 아, 조금 전 장면을 또 보여주시는군요. 아, 이 장면은 박준영이 외곽에서 픽을 찍으면 아, 이게 미스매치가 안 나왔을 땐 또 김낙현이 돌파를 선택한단 말이죠. 강팀 고려대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선수단 전체의 분위기로서도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득점 인정 반칙이 나오는 거네요. 박주원에 이어서 빠른 타이밍 석점이 들어가네요. 아, 지금은 좀 불안하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김효순의 석점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포스트업으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박정현의 득점. 성원에게 사인을 보냈고 아, 김낙현에게 공이 가나요? 일단 던졌습니다. 2포인트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정준수 이후에 던져봅니다만 1쿼터가 졸업한 박명수 선수 그리고 충 중에 석점이 3개, 성공률 43%였고 고려대학교 필드골 성공률 40, 김낙현이 또 좋은 모습이 있었군요. 박준영이 파울도 3개가 있었고 박준영 아, 여기서 박준영이 또 센스있는 득점 만들고 안양고등학교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선수입니다. 현재 2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 신장 백합장 49득점을 만들어냈던 선수입니다. 아, 여기서 드라이브인이 들어가네요. 샷클락 5초 직접 던지는군요. 김낙현의 석점이 들어갑니다. 아, 여기서 이 턴오버는 결정적인 실책이 될 수도 있어요. 김낙현의 정준수가 공격에 실패를 냈고 김낙현이 석점 다시 한번 시도했는데 리포터입니다. 아마 그 부분을 벤치에서도 확인을 했을 거예요. 아, 지금은 멋진 원투에 이어서 이동희의 마무리. 아, 여기서 장태빈이 속도로 한 명을 떨쳐냈어요. 김낙현 다시 한번 석점. 이번 쿼터에 한번 흔들면서 득점까지 이정민의 드라이브인 득점. 또 전현우, 아, 장태빈에게 흘렀군요. 김낙현 다시 한번 석점. 아, 석점 벌써 4개째예요 김낙현. 자, 이정민 공간이 있었죠. 하지만 주공이 들어가지 않았고 전현우에게 흘렀어요. 한번 던지고 끝내겠죠. 김낙현의 석점 시도가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이 쿼터에 그 잘 먹혔던 전영이 여전히 유정현과 전현우가 빠졌고 고려대학교는 이제 묶어보겠다는 거죠. 속공 김낙현. 이게 들어갑니다. 지금은 펜스 동작 하나로 박주원 그리고 정준수. 아, 골밑이 한결 가벼워졌군요. 이때만큼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갑갑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미드에서 점퍼로 여기서 이동희. 야, 득점 인정 반칙이군요. 이 선수가 김준형 선수입니다. 스타일이 이종현 선수 비슷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일단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이종현 선수와는 좀 다르니까요. 자, 우동현, 박주원을 거쳐서 반대편 측면 뱅크가 들어가네요. 석점 인정됩니다. 김준형 선수 일단 공식 프로필상으로는 신장 2m 1cm 백업 커버링에 성공합니다. 다시 박준영의 드라이브인으로 득점. 견 잘 챙겨냈습니다. 공간 타고 들어가면서 박준영 건네받은 원투에서 마무리까지 없는 아쉬움이 있었던 박민우가 오늘도 모습을 보이는군요.
남은 시간 20초에서 이동기가 어느새 다시 들어와 있습니다만 명치대학교 멤버들 간의 대결입니다. 준형 선수로 보입니다. 우동현 직접 타고 들어가면서 팀의 첫 득점을 만들어냈고 맞받아치는 장태민입니다. 공이엽에게 받은 패스 다시 우동현 석점. 아 저희 방송을 들었나요? 김준형. 아 지금도 정이엽의 가로채기. 우동현이 있습니다만 직접 올라가네요. 이동인 김윤과의 몸싸움이 있었고 외곽에서 석점이 들어가네요. 정현의 리바운드. 장태빈 비슷한 패턴에서 마지막에 김진영에게 공이 흘렀고 박정현과 측면에서 탑을 한번 찍을까 봤습니다만 석점이군요. 그리고 속공전환 정준수의 패스 그리고 우동현이 마무리 짓습니다. 박정현 3쿼터까지 7개의 득점이 있었고 지금은 또 안양구 출신의 이정민. 자 직접 돌파에 이어 득점까지 일단 정준수가 아 여기서 이 엘리옵시도 다시 한번 파울로 이어지는군요. 주심은 이동희의 파울을 선언했고 이동희가 파울 5개를 채우면서 결국 퇴장당했습니다. 오준석과 이정민이 뚫어내야 될 상대들이겠습니다만 여기서 이정민의 득점이 김영진이 건네주면서 다시 김진영이 올라갑니다. 아 여기서 박정현을 앞에 두고 정의협이 던졌는데 이 석점이 들어갑니다. 박정현을 한번 찍었으니까 탑을 보겠죠. 아 여기서 언제 저런 패스가 연결이 됐나요. 여기서 직접 돌파로 만드는 점수가 계속 추가되고 있는 장태빈입니다. 엔트리에 있는 모든 선수들이 활용됐군요. 오준석의 득점이 나옵니다. 조금 안 될 텐데요. 4득점 이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오늘 경기가 종료됩니다. 용인에 위치한 명지대학교 자연과학 캠퍼스에서 보내드렸습니다.